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브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지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디애나주의 체스턴시에서는 미용실과 레스토랑을 포함한 여러 비즈니스가 오늘부터 영업 오픈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라비니아 페스티벌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취소된 가운데 세계음악축제 롤라팔루자 2020 라인업도 연기됐습니다. 롤라팔루자 측은 올 가을 또는 더 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자택 대피 명령이 느슨해진 틈을 타 텍사스주의 한 공원에서 6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나와 주말을 즐긴 가운데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스몰 비즈니스 구제 지원 프로그램인 TPP론의 2차 지원이 시작됐지만 자금이 벌써 소진돼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재해 대출 프로그램인 EIDL도 자금이 바닥나 대출이 중단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은행들이 더 이상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여전히 수요에 비해 지원금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구체적인 신청 건수나 지금까지 지급된 EIDL 대출액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마련된 자금이 바닥나 더 이상 대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프리츠커의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지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집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지사 사무실 측은 성명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았으며 프리츠커를 포함한 직원들은 음성 판정이 확인됐지만 그중 한 명이 양성 판정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팬데믹 속 텀슨 센터에서 근무하던 20여 명의 직원들은 자택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할 것이며 1일 기자회견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한 보행자가 I-57 고속도로에서 세미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경 인터스테이트 57 고속도로 북쪽 방향 103가 지점에서 한 남성이 트럭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도로는 8시까지 임시 폐쇄됐다가 재오픈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칼루멧 박 거주 25살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 중입니다. 11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라비니아 페스티벌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또 세계 음악축제인 롤라팔루자 2020 라인업도 연기됐습니다. 먼저 라비니아 축제협력팀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라비니아 파크에서 예정됐던 모든 공연과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음악축제인 롤라팔루자 페스티벌 역시 2020 라인업이 연기된 가운데 축제 협력팀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주시하고 있으며 올 여름 축제를 열지 못하면 가을이나 더 뒤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여파가 줄어든다면 올 여름 축제 개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롤라팔루자 페스티벌은 오픈이 힘들 수도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롤라팔루자 페스티벌은 예정대로 하면 오는 7월 30일에서 8월 2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자택 대피 명령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텍사스주의 한 공원에는 6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나와 주말을 즐긴 가운데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10일 일요일 오후 7시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한 공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원에는 불꽃놀이를 지켜보기 위해 600명의 나들이객이 몰려나왔고 불꽃놀이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30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이번 총격으로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들 중 2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텍사스주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자택 대피령이 해제되면서 공원과 산책로 등도 함께 개방됐습니다.
인디애나주의 일부 도시에서는 미용실과 레스토랑을 포함한 여러 비즈니스가 오늘부터 영업 오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인디애나주 체스턴 지역에서 홀컵 주지사의 계획에 따르면 비즈니스 재오픈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터, 라포터, 뉴튼, 제스퍼 지역에서는 50% 인원수에 한해서 레스토랑을 열 수 있게 됐고 미용실, 타투샵 등 또한 예약제로 방문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여러 지역들이 홀컴 주지사 인디애나 재활성화에 2단계에 다다른 것에 따른 조치로 지난주부터는 대부분의 주에서 소매점들이 오픈한 바 있습니다. LA 본사를 둔 온디맨드 코리아에서 마스크 1,000장을 기부해와 한미방송에서는 독거노인 또는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서 구입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위주로 마스크 1,000장을 곧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스크를 전달받게 될 노인 아파트에는 마운트 프로스펙트 센터니얼 아파트, 샌버그에 위치한 시더 빌리지, 그리고 시카고 소재 무궁화 아파트와 코람 아파트, 해와 테라스가 지원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널싱홈 엘리베이터 케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온디맨드 코리아로부터 마스크를 수령 후에 한미 방송에서 직접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틈타 발생한 한국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해당 관련 확진자가 현재 90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해당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 중 성소수자 클럽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방역 당국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현재 한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발병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나흘 연속 국내 확진자 0명이었던 대한민국. 이태원 클럽 집단 발병이 터지면서 8일에는 13명, 9일에는 18명, 10일 이후 계속 늘어나며 해당 관련 전국 확진자 수는 최소 94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인 거주의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그의 직장 동료, 가족 등으로 2차 감염이 시작되었고 해당 확진자가 거쳐갔던 클럽, 술집 등을 방문한 사람들도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발생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방문자들의 명부가 정확하지 않고 명부에 없는 추가 접촉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첫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들 중 성소수자들의 전용 클럽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이 본인의 신분 노출을 극히 꺼려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 등 일대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슷한 시기에 이태원을 방문하셨던 분들께 다시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이 하루를 망설이면 우리의 일상시계는 한 달이 멈출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조가 늦어질 경우 정부는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한 방문자, 확진자 중에서는 교직원, 간호사, 군인 등 다양하게 퍼져 있어 2차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 도, 시들의 지도자들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태원을 포함한 서울의 모든 클럽, 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으며 영업을 중지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127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그의 친형, 어머니까지 2차 감염이 시작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사는 관련자들은 모조리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대인 접촉 금지를 긴급 행정명령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제주도에서도 이태원 클럽 방문 이력에 제주도 14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140여 명의 자가격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개강을 앞두고 있던 유치원, 초중고의 등교 역시 일주일씩 연기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확산으로 2차 대유행의 두려움이 커지면서 각국의 외신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였던 한국이라 더욱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투명하게 검사받아 최대한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뉴스 최슬기였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됐던 인구조사 현장 업무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서스국은 주 각 지역 보건당국과 협력해 일부 지역에서 인구조사 현장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별 업무 관련 정보는 연방센서스국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업데이트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장 업무에 복귀하는 센서스국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위생 지침 교육을 따라야 하며 개인 보호 장비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뉴스930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한국어 한라인이 개통됐습니다. 전화번호는 847-238-2837번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한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한울복지관 점심 픽업 서비스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시카고와 북부 지점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시카고 773-478-8851, 북부 사무소 847-439-5195번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로하신 연장자들이 양로원이나 장기 요양시설 대신에 편안한 자택에서 신체적,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울 홈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773-478-856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인정신건강협회에서는 전문가들과 온라인 라이브 토크를 진행합니다. 5주 동안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진행됩니다. 또한 타주에 있으신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부시장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새로 오픈하는 창고 마켓의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황입니다. KBC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12일 화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41도입니다. 13일 수요일 흐리고 비 오는 날씨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14일 목요일 천둥 번개 동반한 폭풍우 치는 날씨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소폭 올라 72도,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3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공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